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고심한 끝에 선정한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잡음이 거셉니다. 천안 피격 사건에 대해서 막말을 한 인사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거기에 혁신을 하라고 만든 자리인데 이재명 지키기에 가까운 운동을 했던 인사로 드러나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은 차갑습니다. 잠시 후에 이 논란 전해드리죠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